과천시의회 유종우 의원이 3월 16일에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분 자유 발언에서 신천지와 신기용 전 과천시장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했습니다. 류 의원은 과거 김남희 씨가 대표로 있었던 신천지 위장 조직 쉬켄이 신기용 전 시장 캠프에 침투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쉬켄은 당시 3천여 명의 규모로 알려졌고 그중 2014년 과천시장 캠프에 나온 명단은 40여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본 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과천시청 공무원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켄에 가입한 과천시청 공무원은 당시 과천시 의회 소속 1명과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직원 등이고 현재 재직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신천지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섭외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대구 경제부시장 비서는 신천지 교육생으로 밝혀져 공직 및 사회가 술렁였습니다. 저희 과천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밝힌 2014년 지방선거 시 전임시장 캠프에서 나온 시켄 명단입니다. 시켄은 당시 3천여 명의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 과천시장 캠프에서 나온 명단은 40여 명입니다. 위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 본 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과천시청 공무원 3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소 소속 2인과 과천시의회 소속 1인이며 그중 2인은 현재 재직 중입니다. 보건소 소속 공직자 중 1인은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를 했습니다. 위 센터 이용자 중 신천지 모략전도를 피해를 본 사람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천지는 시켄이라는 위장단체를 통해 시의원을 보좌하며 시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할 수 있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취약하며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관리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공무원을 포섭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어 류 의원은 지난 2012년 여인국 전 시장의 소환에도 신천지 간부가 과천 시민이라는 이유로 이면에서 개입한 정황과 증언을 확보했다라며 2014년 지방선거에도 개입한 물증이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 소환에도 신천지가 관여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과 실제 드러난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신천지는 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